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때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방송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송이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이나 듣는 마음과 귀가 다 함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한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역사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날 설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 강림 주일이고 무슨 예배 드리고 하여튼 간에 교회가 예배 드린 데가 사람이 모여야 돼요. 모였을 때 역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크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이 임한 날을 성령 강림 주일. 교회에서는 12달 중에서 특별한 하나를 정해놓고 그 주간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라.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제목이 성경 본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인데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같지만 되면은 은혜가 되고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아니고 딴 교회, 어떤 사람은 뭐 구약적인 교회, 신약적인 교회 막 이렇게 따지죠. 어느 교회는 뭐 종말론을 한다. 어느 교회는 무슨 뭐 축복론을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론을 하는 교회가 부흥이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고 우리 환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파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는 한 천국 없고 그냥 악한 영들만 들어있는데 그걸 전하면 그것이 악령을 전하는 거나 맞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뿐 아니라 기독교의 사명자들이 교훈적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강대상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이 앞에다가 설교하는 그 강대상 앞에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써놓고 설교할 때마다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한 3년 동안을 강대상에다 써놓고 계속 읽다가 이제는 저 내가 설교하면서 저 앞에 보면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다가 써놓고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하고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교수들한테 그런 설교하면서 십자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그때는 속으로 웃었어요. 뭐 십자가하고 보혈만 얘기하냐?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확신이 왔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시편 11편 2절에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니 강림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통달한다. 그 속까지도 다 들여다본다 그런 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우선 믿는 사람들의 그 바운다리고 온 유대와라는 말은 조금 멀리고 사마리아는 더 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런 말. 땅까지 이르러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증인. 증인은 현장에서 본 거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아, 난 못 봤다고 해도 안 되고 나는 그걸 보긴 본 것 같은데 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 그 본 그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제가 이런 뭐 어떤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니까 그 변호인하고 검사하고 막 싸워요. 막 뭐 이랬네 저랬네 하고 싸우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증인을 채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 피고가 네 그러니까 증인이 저 뒷문에서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증인이 한마디 두마디 하니까 온 회중이 그 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무죄로 풀려나가더라고요. 이야 증인이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성경 그대로 전해야 돼. 성경대로 들은 대로 전해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 했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뒤에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듣기는 많이 듣고 보기는 많이 봐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복이 없다. 복이 아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믿는 자를 말하고 또 온 유대는 조금 멀리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문도가 처음에는 120문도가 아니었답니다. 성경의 기록은 120문도라고 했지만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건데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슬슬 빠져나가고 기도하다가 뭐 자기 볼일 보러 나가고 다 그러고 났는데 맨 마지막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120명이다. 120명은 끝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행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표적과 이적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나든지 눈 먼저 눈을 번쩍 뜨든지 피병이 났든지 뭐가 증거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그냥 그물에 그 밥이야. 매일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 매일같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듣고서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 다음 줄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 아침부터는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러면 전도도 안 되고 전도 길이 막히는 거죠. 왜?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면 받고 받을 만한 게 아니고 꼭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게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로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니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말씀 따라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 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생각을 나게 해.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야지. 아니 무슨 생각이 나야지 말을 하죠. 생각이 안 난다. 왜? 은혜가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 우리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아마 이걸 기록하고 때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내가 예감에 이걸 기록해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사도행전 1장, 이제 마지막, 28장, 마지막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제가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왜 읽으려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마지막 절에,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읽다 보면 3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 때 아,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성령이 감화 감동된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면. 근데 요즘에 교회가 아멘을 잘 안 해요. 응?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안 하고 아멘 그래도 할렐루야 안 하고 아, 자기 멋대로 믿어 이제는. 바울이 이 자기 셋집에서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가 오냐 내 아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못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죠. 예수만 나타나면 되는데 예수가 안 나타나고 사람이 나타나고 자꾸 무슨 행사가 나타나고 무슨 부흥회도 그래요. 부흥회도 부흥회 하고 나서 그때는 막 은혜 받았는데 부흥회 끝나면 언제 부흥했나 그러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 안 해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집회,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단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말해요. 겟세마네 훈련소 같이 돼야 돼. 겟세마네 훈련소. 겟세마네 훈련소는 뭐
부활절 전에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돼, 교회가. 기도 훈련을 계속하면은 성령이 임하지 성령이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가 돼. 기도하는 사람은 흥하게 돼. 기도하는 직장은 잘 돼.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돼. 기도 안 하니까 자꾸만 쇠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5천명을 먹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도 5천명이 베스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모일 때 역사했어요. 한두 사람 놓고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5천명을 먹이고 난 그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의심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5천명이 먹고 열두 광주가 남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을 믿는 거지 무슨 뭐 너가 봤냐? 누가 너 봤냐? 그러면 안 봤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5천명을 먹이시고 났을 때도 내 믿음인데 그 5천명들이 모두 은혜를 받았어요. 왜? 바닷가에서 5천명이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배가 고프니까 기다리는데 그때 마침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 친구예요. 그 친구가. 빌립한테 물어보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예, 이 5천명을 먹일 수 있는 무슨 음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 도시락이에요. 그래 얘기거든. 점심.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손에다가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얹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축사하시고. 할렐루야. 축사가 중요한 거예요. 축사하시고 나서 막 베란간에 5천명 먹을 그 식량이 왕창 떨어진 게 아니고 가래떡 나오듯이 예? 우리 저 가래떡 아시죠? 그 줄줄 나오죠.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주면 또 나오고 또 주면 또 보리떡 다섯 개 또 나오고 물고기 또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고 남은 게 열두 광주리야. 기적 중에 기적이죠. 교회가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 강림주의를 잘 지켜야 돼. 성령 강림이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오. 요한복음 2장에 말해요. 저기 항아리 여섯 개를 빈 항아리 여섯 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는 성구사전 이런 데 좀 찾아보면 그 항아리가 물을 담는 항아리가 아니고 쓰레기 담는 항아리래네. 그냥 먹고 남은 거 갖다 버리고 그런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들어있었다면 예수님이 일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빈 항아리가 여섯 개가 있어. 깨끗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가져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부어라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지 않았어요. 아구까지 아구 넘치게 충만하게 성령 충만은 그겁니다. 70% 정도가 아니고 100%가 꽉 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아구까지 채워지면 떠다 주면 돼. 이웃에게 전도할 때 그런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술술술술 잘 돼. 근데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니네 교회라. 예? 그리고 안 온다니까. 근데 우리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간 사람이 나가서 예수 믿으실래요? 그러면 진짜요? 나도 가도 돼요? 따라온다니까. 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체험을. 성령 충만한 역사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인 줄 하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줄 하는 거예요. 각양 은사가 달라. 말 잘하는 사람도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도 있어요. 남을 불러다가 음식을 막 사줘. 이게 은사야. 그 사람은 음식 사주니까 음식 사주면서 막 예수 믿으라는 얘기 나고 막 먹다가 배가 불러도 그때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물어보면 아 교회 안 나간다고. 아 그러시냐고. 배가 부른 사람한테 이제 먹여놓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실래요? 요번에 예? 누가 부흥회로 오는데 한번 나오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따라오게. 근데 중요한 게 그 사람의 행실을 보더라고요.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우리 이 미국 와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노인 아파트 얘기를 좀 할게요. 예수 믿다가 실족해갖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거진다야. 그런데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병원에 뭐 몇 개월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찾아왔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말씀은 번드르기 하는데 행함이 없대는 둥 그따구 소리해서 그거는 잘못 믿은 거요. 왜 당신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당신이 병원에 안 찾아온 건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 안 따라서 깔짝깔짝 거렸든지 목사를 갖고 걸그리로 긁어 누르셨든지 장로들이 어떠니 그딴 소리하고 다니니까 평소에 그랬으니까 안 나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헌 대로 보험을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는 축복의 원리인데 웬 나쁜 것만 심고서 할렐루야 그게 응답되지. 그 나쁜 것만 응답된다 그러면 선한 것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를 채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훈련, 그 훈련을 잘하는 교회가, 잘하는 단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훈련을 해야 돼요. 갈릴리 호수 훈련은 아세요? 집체 훈련이에요. 에? 군대 가면 집체 훈련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와 이깟, 뒤로 들어와 이깟, 좌장 앞으로 이깟, 우여. 그렇게 하면, 야, 제식 훈련하러 나와. 선임 와서 나 누가 그런 뭐 하는 줄 알아? 애들이 군대 갔네. 또 하냐? 또 해야 돼요.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 제식군 하듯이. 그래서 입져버리지 않게 몸에 베어야 돼. 그러면 무슨 환난과 고통이 타고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엎드려. 환난이 오거들랑 기도해라 그러게. 근데 그 훈련이 안 됐으니까 환난이 오니까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응? 갈릴리 호수 훈련을 받아야 돼. 그다음에 마지막 훈련은 이제 말씀을 줄여야 돼요. 마지막 훈련은 구름 기둥, 불 기둥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론과 훌의 훈련.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단체에 기둥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직장에 가도 쓸데없는 사람이 있어, 괜히. 보너스나 타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만 된다고.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탈 수 있는 사람. 그게 기둥이요. 기둥은 대강 보니까 꼿꼿하고 단단해야지 기둥으로 쓰지 그냥 꾸불꾸불하고 막 찢어지려고 그러는 기둥 절대 안 써. 목수들은 말이죠. 벌써 탁 나무 이렇게 보고 아 이건 기둥 되겠다. 탁 보고 이건 안 되겠다. 그건 안 돼요. 근데 기둥을 아무거나 쓰는 목수는 난 못 봤어. 응? 하나님도 기둥 아닌 건 쓰지 않으실 거야. 내 마음엔. 응? 기둥이 돼야 돼. 구름 기둥은 또 유별난 게 이제 영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응? 추울 때는 불 기둥. 응? 더울 때는 구름 기둥. 구름을 가려주잖아요. 이런 기둥 같은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단체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물론, 아론과 훌만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은 쓰실 때에 필요 적절한 데 쓰십니다. 그때는 이 사람을 쓰고 저때는 저 사람. 그 아무 때나 막 다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사람도 쓴다고. 선한 날에 선한 사람 쓰시고 악한 날에는
아주 못된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코랑 망코 같은 사람,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오. 그런 사람들이 부흥사가 많잖아요. 필요하니까 부흥사가 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교회 가서 어쩌다가 신학교 가서 부흥사 됐다고 그래. 모르겠어. 나는 내가 그렇게 이해를 안 해.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불러서 신학 공부 하게 하고 은사를 주셔서. 그런 사람은 은사가 달라, 우리하고. 우리는 뭐 넋두리나 잘 부리는 은사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박력 있게 막, 응? 그런데 이상하게 부흥에 그때 청량리 바닥에서 놀는 놈, 왕십리 바닥에서 놀는 그런 놈들이 와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부흥사가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해 주셔서 은혜 받고 깨닫게 되고 뭐 속된 말로 깨져가지고 다시 마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잊어버리죠. 신성종 목사라는 분한테 강의를 듣는 거예요. 신성종 목사. 그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신학 개론을 가리키는데 그 양반이 막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근데 야간도 아닌데 오후가 됐어요. 오후. 그런데 막 시끄러워. 우리 신학교 그 주위가 막 깽가리 소리 같은 것도 나고 막 소리가 막 나. 그러니까 그 신성종 목사가 그러더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뭐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 옆에는 자동차, 고물 자동차 다 갔다가 두드려가지고 세차 만드는 곳이고, 여기 우리 신학교는 쓸데없는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신학교에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깨트려가지고 새로운 종도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 그게 어떻게 마음에 오는지 몰라. 신성종 목사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신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드는 곳이고 저 옆에는 자동차 부서진 거 다 두드려서 만드는 곳. 할렐루야. 막 그 기도가 유행이 됐어. 근데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무엇이든 쓰죠. 부직갱이도 쓰시고 막대기도 쓰시고 꼬챙이도 쓰시고 갈고랭이도 쓰시고 다 쓰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성령 충만한 것을 이용해서 쓰신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성령 강림주의를 잘 지키고 1년 내내 성령 강림주의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영적으로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어느 곳에서 들었든지 간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에도 성령 충만만 주시고 악령은 한 길로 왔다 일 길로 도망가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